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1일 2014년 연도 대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중앙지역단의 주토탈 대리점 이정우 대표가 보험왕을 수상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연도 대상 시상식에는 박윤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상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창원지역단 문명옥 FP와 부평지역단 이해옥 FP가 나란히 본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부천지역단 박백운 FP, 대전지역단 김남용 FP가 각각 신인상과 도입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보험영업 32년 경력인 중앙지역단의 주토탈 대리점 이정우 대표가 보험왕 자리에 등극했으며, 연간 20억 원의 매출, 연소득은 2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40여 명의 설계사와 대리점 대표가 각 부문별로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윤식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 극복과 도전 정신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영업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고객 가치 혁신 활동을 통해 하나손해보험만의 자랑스런 영업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박진영입니다.